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일회용 접시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다른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는 나뭇잎으로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사람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일회용 접시를 준비하고 이 부분을 오려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살짝 다듬어 보고, 얼굴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눈을 먼저 그리고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카락을 칠하고 눈썹, 코, 입을 그려보도록 해요. 다음 귀를 살짝 그려볼게요. 오려서 뒤쪽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테이프로 위치를 잡고 뒤집어서 붙여주세요. 남자는 완성되었고요. 또 일회용 접시 하나를 준비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오려보도록 할게요. 잘 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면서 오리세요.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그리고 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 머리카락을 칠해보세요.
얼굴을 표현해주고 머리카락을 이 종이에다가 그려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이에다가 대고 머리카락 크기를 정해보세요. 머리에 방울을 그려도 좋고요. 귀도 살짝 그려주고 이 부분은 어차피 가려지니까 칠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도 됩니다. 머릿결도 이렇게 그려주고 오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넓게 붙여서 떼어주고 얼굴을 붙여주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아쉽지만 오늘 수업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수업한 내용으로 또 자유롭게 활동해봤으면 좋겠어요. 미술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재료들을 찾아보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준비해 왔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더 멋진 활동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